자, 지금 잡졸 하나만 잡으면은, 자, 잡졸 하나만 잡으면은, 자, 우리 아무런 생쇼할 필요 없이 몬스터를 잡으러 갈 수 있어요. 어? 어, 여기 왜요? 한 명도 없지? 야, 여기도 다 잡았나봐. 레알. 여기 애들이 안 나오네. 오. 어! 오! 오! 레알 죽을 뻔 했네. 아우! 애들 왜 그러니? 야, 소울 다 모았는데 죽을 순 없어! 예! 몬스터 헌터는 파탄, 야, 그니까, RPG가 아니에요. 몬스터 헌터 RPG가 아니고, 액션 게임입니다. 액션 게임. 몬스터 헌터는 나도 좋아하는데, 그건 액션 게임이에요. 오, 죽였어? 죽였습니까? 자, 좋아. 기분 좋아, 졌어. 자, 돌아갑시다. 마법 사가지고 기사 양반 잡으러 가죠. 자, 이번에야말로 잡게 여러분 응원을 해주세요. 응원. 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이. 홀리야 힘내라. 홀리야 잘해라. 홀리야 죽지 마라. 몬스터 헌터는 레벨업을 하는 게 없어요. 장비 모으는 것만 있습니다. 장비 모으는 것만 있어요. 여러분 제발 나 힘내라고 응원 좀 해줘요. 나쁜 사람들아. 자, 일단은 자, 할마씨한테 말한 다음에 자, 소울 화살을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 두 개 할 수 있어요. 기억. 기사 양반 화이팅은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어머? 어? 방금 전에 소울 화살이었어? 강력한이 아니고? 아, 소울 화살이었구나. 그럼 강력한 소울 화살은 어디서 배운 거야? 강력한 소울 화살은 어디서 배운 거지? 나 이거 어디서 배웠지? 모르겠네. 스카이 홈스님 안녕하세요. 이상해. 강력한 소울 화살은 어디서 배웠을까? 자, 아무튼 갑시다. 자, 기사 양반을 잡기 위해서. 아, 일단 내가 어디서 주순 것 같아요. 주순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강력한 소울 화살이니까 그냥 소울 화살은 당연히 적고 있죠. 아, 일단은 좀 맞았는데. 아, 저장소 잡고 갈까? 잠깐만, 나 빡 돌게 하는데. 소울화살의 위력을 한번 보죠. 뭐하는 거야? 아이! 뭐야, 소울화살도 많이 달잖아? 어. 소울화살도 많이 달는데? 예상외로 많이 다는데요? 안 돼! 와! 아, 거리 조절 실패. 삽질하다 죽겠다. 기사 양반! 오, 너무 빨리 피했어. 아, 돌겠네, 진짜. 아, 이게 피하는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오! 야! 처음 볼 패턴이군.
군사형만이 방패를 들고 오면은 맞지 않네요. 근데 에너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뭐지? 아우! 반칙인데 이거? 자 일단은 나 별로 없다거든. 자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이 타이밍! 아방도유님 안녕하세요. 좋아. 나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강력한 소울화살로 바꿉시다. 강력한 게 얼마나 강력한 게. 확인해 봅시다. 우석 하나 남았는데. 아우! 아씨 없는데 이제. 와 큰일났다 큰일났다. 나 이제 회복 아이템 없는데? 와우! 어머 어머 어머. 야야야 이거 좀 아니잖아. 이거 또 녹아져야 돼 그러면. 아우! 아 쉣. 아 흑고형민님 안녕하세요. 수치면 사망이야 죽었어. 아이씨 에너지도 사가야겠네. 에너지도 사가야겠네. 에너지 좀 사갑시다. 아니 에스트병 두 개 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 그냥 가볼까? 그냥 간다. 그냥 갈까요? 여러분 그냥 갈까? 꽉 도는데? 아 그냥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한 방 맞으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픈 거를 참고서 하는 건데 제가 좀만 신경을 쓰면은 가능한데 제가 그렇게 그렇게 막 되게 잘하진 않아요 게임을. 그렇기 때문에 기사 양반으로 가버렸. 자 일단은 자 갑시다. 야 진짜 가버리겠어. 벌렁벌렁 합니까? 신성님 안녕하세요. 오씨 아씨 진짜 아 나 저런 싸가지 아우. 네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냥 막 하는 주의가 있어가지고. 그니까 공격을 안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한단 말이지. 공격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공격을 먼저 해버려가지고 삽질하는 거지 제가. 오찌찹살님 안녕하세요. 이럴 때 공격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자꾸 공격한단 말이야. 아, 이렇게 말이죠. 공격을 안 해야 되는데 공격을 자꾸 하니까 아이 여봐 이럴 때 한단 말이야. 아씨 루카옴니님 안녕하세요. 아우! 아우!
진짜 야 얘 뭐야 딜이 없어 후딜이 좋아 아우 아우 왜 맞은 거니 자자자자자자자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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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태미나 자 스태미나 조심 오우 야 딜레이 오우 야야 아우 아우 오오오오 오씨 뒤집어있네 위험해 위험해 딸피야 딸피야 딸피 딸피 조심 딸피 조심 아우 야 왜 두 번 아 어 공격을 왜 두 번 했어 오 마이 갓 오 어우 머리야 와 다 잡았는데 와 리얼 아 리얼 어 쉣 What the hell 큰일 났어요 아 이번에 한번 더 갑시다 이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궤도 냥이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물을 실천하고 있는 홀리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와 진짜 너무한다. 네 바쁘죠? 레알 바쁩니다 전. 자 일단은 빨리 가봅시다. 아 인간성도 없어가지고 인간을 부활도 못해요. 아씨 아 얘네 뭐야 진짜 아 짜증나네 한 방에만 안 주면 되긴 하는데 얘네가 때리면 짜증나긴 해 찌를 때 바로 피하면은 누적 시간이 있어가지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칼도 똑같지 아무튼 얘는 꼭 붙어야겠어 아이씨 또 아이씨 실패 아 뒤지겠네 아 전사는 더 쉬웠을걸? 덜다니까 아이 아 미친다 아 이거 몇 번이나 죽어야 되냐 여기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은 갈 데가 없는 거야 아니면은 여기서 그 다른 구역 갈 수 있나? 자 이걸 뭐 다른 방에서 보고 오셨다거나 이거 그 다크소울 자기가 클리어 하셨거나 여기 말고 다른 길이 있어요? 아니 알려주시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돼요 아니 나 다른 길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거 알려주면 어떡해 왜 그래요? 아 벙어리? 후 비둘기야 벙어리 먹자 말짱 말짱 후 는 농담입니다 아 농담이에요 아 그리고 제 방송에서 벙어리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일상적인 벙어리예요
후 비둘기야 벙어리 먹자. 자 아무튼 그러니까 벙어리 먹는다고 막 화내지 마시고요. 제 방송에서 벙어리는 일상적인 거니까. 벙어리를 달라는 변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 달았다고 막 뭐 이런 BJ 이런 똘구 BJ 같으니 이러면 안 돼요. 아 여기 발리스타가 있었구나. 아 이거 쓰라고 그런 거지. 오 야 죽었잖아. 아! 이게 뭐야. 깔끔하게도 막 발리스타를 쓸 기회가 별로 없네요 근데. 원래 변태들 많잖아 여기 그치? 원래 야 또 죽었어. 대박. 이건 발리스타의 문제가 아니라 제 컨트롤의 문제. 컨트롤의 문제. 시크 애니님 안녕하세요. 컨트롤의 문제입니다. 컨트롤의 문제. 아 진짜 너무 손에 안 익는 것 같아. 몇 번이나 해야지 깰라나? 나는 그러니까 다크소울 하면서 멘붕은 안 왔는데 그래서 짜증은 나지 계속 죽으면은. 근데 그렇게 뭐 다른 게임들보다 열받지는 않아요. 막 부조리한 건 없으니까 내가 못해서 죽는 거니까. 막 다른 게임들 열받잖아. 근데 이건 열이 안 받더라고 죽어도. 아 체력 없사? 궁수로? 아, 궁수해볼까? 아처라는 클래스가 있지 않았나? 몰라요. 아처라는 클래스가 있었는지 잘 기억 안 납니다. 저 분명히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만 잘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발코네 다크소울 여행기를 보고 계십니다. 발로 하는 컨트롤, 발로 하는 그런 컨트롤, 홀리의 발 컨트롤. 근데 보스를 죽이고선 바로 나왔는데 또 보스가 나오는 건 뭐야? 보스가 몇 마리야? 정말 레알 짜증. 아 채찍이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아마도. 아 왜 이렇게 채찍을 좋아해 변태도 아니고. 형님이다 불러. 로키님 안녕하세요. 뭐 하려고? 야, 나 쏠라 그랬는데 왜 그래? 자, 아무튼 공격하는데 스태미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변태. 자, 일단은 여기를. 딱! 그게 보이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만 버릇해가지고. 좋아요. SP형 하나. 일단 하나 딸. 아니, 이게. 중간에 후딜 없는 공격을 한단 말이야. 야, 야, 안 맞잖아. 와, 너무한다, 진짜. 아니. 와, 너무 진짜 심하다, 이거. 야, 경직은 없는 거는 이해하는데, 아, 갑자기 후딜. 엄청 공격을 하니까 갑자기 맞아버려. 가버렸! 후딜 없는 공격으로 가버렸! 자, 일단. 그러니까 좀 부조리한 것 같지? 자, 일단은. 야, 또 맞는 거 아니겠지? 아씨! 와 너무한다 진짜. 어 좋아.
그분의 말로 맞지 말자. 이럴 때가 레아 짜증난다니까. 오야야야. 오야. 10년 만에님 안녕하세요. 이걸 조심해야 돼. 아까 이거 맞고 죽을 뻔했으니까. 그죠? 좀 야야야. 얘가 앞으로 온다니까. 어? 안 돼! 어머, 어디다 써? 야야야야야야, 깰 수 있을 것 같아. 오. 아우! 덤벼! 아우! 아우! 야! 아! 아씨! 아! 미치겠네. 아, 왜! 점프! 피했잖아! 아! 피했잖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젠자! 토 나올 것 같네. 아! 화가 난다! 괜찮아요. 또 도전하면 되니까.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냐? 인간은 아니 물약은 뭐 상관은 없는데. 아 그래. 아 팝콘 드시면서 보는 거예요? 어 그렇게 재밌어요? 농담입니다. 물약이 아 한 번 맞으면 되게 아프니까. 얘들한테 이거 좀 뜯을까? 삥 좀 뜯을까? 삥 뜯으자. 여봐, 소울화살은 너무 꼬였어요. 너무 약해요. 아, 팝콘을 드시면서 보고 있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팝콘을 먹다니 나도 줘요. 팝콘? 자, 일단은 이 녀석을 얘 소울을 좀 주잖아, 그쵸? 이 아저씨는 소울을 많이 줘요. 430이나. 후, 비둘기 먹자! 자, 일단, 이 녀석도 잡고. 일어나. 까불어! 얘도 소울 화살로. 에너지 아이템을 좀 얻어갈까? 회복마법 쓸 순 없잖아, 그쵸? 회복마법을 쓸 순 없기 때문에, 오씨! 야, 니 나오는 거 아는데 깜짝 놀랐어. 너무 빨리 나와서. 아, 일단 전 마법사니까요. 떠들다 갈 거인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레벨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과연 홀리는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우! 죽는다. 자, 아무튼 뭐 여기 아저씨도 있으니까. 어디? 리얼. 자, 이렇게 소울을 좀 얻어다가 할마시한테 에너지 아이템 좀 살까? 인간성 없나? 인간성을 하나 먹고 싶어요. 인간성 먹으면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에너지 회복 아이템이 있나 봅시다. 소울 하나 있고. 아, 여기 있네. 하나. 큰 거 있네, 큰 게. 라지 라이프 잼. 라지 라이프 잼입니다. 회복 아이템 하나 얻었네요. 하다. 딱 하나. 자, 일단 올라갑시다. 할머니한테. 근데, 인간성은 안 파나? 인간성도 팔지 않나?
몇 개밖에 안 파는 건가? 예전처럼? 자, 아이템을 한번 봅시다. 라이프잼이 있긴 있네. 10개 있네. 인간성 5개 있네요, 여기한테. 1500 모아서 인간성을 살까? 인간성을 살까? 아니면은 우석을 사가지고. 두 개밖에 없어네. 거지예요, 거지나. 개그지. 다 사라고? 근데 돈이 없잖아. 화염병으로 잡으라고? 아, 연병으로? 연병이 얼마나 많이 달까? 근데 나 에너지도, 야, 화톡불에서 기도도 안 하고 왔어. 자, 일단 해라. 마법 횟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 마법 횟수를 채우고. 일단은 인간성으로 사람으로 변해야겠어요. 이제 인간성이 많이 파는구나. 인간성이 그래도 많이 파네요. 자, 일단 내려갑시다. 내가 저 기사 양반을 잡고 말겠어요. 아, 이 컨트롤이 고자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네. 고자라니! 자, 일단은 왠지 여기 몇 번 잡으면 끝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상관없죠. 우린 마법이 있으니까요. 리얼 마법. 야, 얘네 안 잡고 덩치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멋지게 한 방. 그 다음에 얘도 소울아살로 한 방. 윌럼 윌런님 안녕하세요. 자, 위에서 떨어져야지. 어우, 뭐하는겨. 얘는 카운터 어택! 오케이. 야, 화염병 줬다. 얘는 화염병 주네. 레알. 자, 라지소라사를 4방 정도. 근데 왜 안 와? 뭔구요? 얘도 뭔가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주네. 너무 나쁜 놈 아니야? 아, 저기에 저거 있었잖아. 가볼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나? 이거 터지면 나 죽을 텐데? 자, 가보자. 오, 조심해야 돼, 여기. 터집니다, 터져. 오, 좋아. 아까, 아니, 저번에 못 간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상자 하나 있었단 말이지. 상자 하나 있었어. 따끈따끈한 상자였는데, 쟤네들이 막고 있어서 가지 못했어요. 원래는 화살로 뿅뿅 쏴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 싸가지 없는 놈이 죽으려고. 싸가지 없는 놈들에게 화살을 써보여줘야지, 그치? 이렇게 말이죠. 으에! 잘 죽었다. 여기에 상자가 하나 있었거든. 제가 그걸 잊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세 명 있었거든? 한 명 어디 갔지? 있었잖아. 내가 그러겠어요. 있다거든요? 내가 니네들 올 줄 알았어. 자, 왕국병의 투구를 얻었습니다. 자,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두들겨봤는데 미믹은 아니겠지. 미믹이 나올까봐 계속 겁나. 메이브레이커와 하급병의 투구. 야, 뒤치기. 잠깐만, 나 찰 수 있나? 잠깐만, 메이브레이커가 나왔는데?
아, 못 차! 아이씨. 이 뭐야! 못 차는 거 뭐하러 줬어? 근데 나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떨어지라고? 어. 나부셔, 나부셔. 아, 이게 너무 재밌어, 다크소울에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좀 더 펀지잖아요. 아, 저도 안 된다고? 아니, 근데 내가 찰 수 없으니까 그렇지. 왜 안 나오지, 애들? 얘네 에너지가 안 달아? 이상한 새끼네, 얘. 빨린데, 얘. 오. 얘 너무 신나게 오는데? 얘들 근데 소울아살의 밥이지. 야, 칼로 막는데 에너지가 안 달아. 야. 빨린데, 얘. 아, 힘버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어디 갔지? 저 버서.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이놈아? 어이, 여기 숨어가지고, 어? 누가 여기서 숨으래? 어, 근데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었네? 리얼. 어. 어? 오! 오! 쓰레기! 아이! 쓰레기나 주고! 일단 여기 사람 모양이 있는데? 아. 어우, 기분 나쁘네? 예, 발리스타 써지긴 해요. 기분 나쁜 머리가 있어요. 아, 바깥에서 열 수만 있답니다. 아니, 쓰레기는 까마귀가 좋아요. 까마귀가 좋아요. 이거 발리스타 여기서 사용하면은 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박살납니다. 자, 일단 슈레기통을 뒤졌어요. 근데 아이템을 주는 게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한 번 더 가지고 인간성 한 개 하고, 인간성으로 인간 된 다음에 물약 한 두 개 정도 사가지고 다시 돌아갑시다. 일단 인간성으로 인간을 부활한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그 물약 하나를 얻은 다음에요, 인간성 쓰고 물약 하나 얻고 갑시다. 이번에 진짜 깰게요. 좀 응원 좀 해주죠. 나 응원 구걸밖에 안 하는데, 이 사람들아. 자, 인간성 하나 먹고. 여기서도 인간성 썼는데 못 이기면 끝이야. 우리 헤어져! 자, 일단은 인간성 쓰고요. 아, 투구 옵션 확인해 보라고? 아니, 투구가 옵션이 있어? 리얼? 왕국병 투구가 어딨어? 똑같은데? 뭔 옵션 확인해래. 왜 그래요? 지금 날 기만하는 겁니까? 자, 인벤토리 가방에서. 아니, 이거 특전 옷을 입을 순 없나? 아, 특정 옷은 입을, 아, 특전 방, 옷이 없었지? 방패랑 칼밖에 없었지? 다 이런 것 뿐이었지. 리얼. 야, 옵션이 있어? 진짜로? 디아블로야? 자, 일단은. 보자.
야, 무슨 거적대기만 있냐. 거적대기만. 이거 뭐죠? 아, 세기석화 학교는 장비를 강화하는 데 쓰이나봐요. 일단 사람 됐으니까, 아, 좀만 싸워가지고, 거지라서 돈이 안 벌리는 것 같아요. 리얼. 그냥 기분 탓이겠죠? 레벨을 좀 올릴까? 야, 얘들 사라졌어. 얘 다 잡았네. 거지는 처음에 방어구도 안 준다니까? 거지는 방어구도 없어요. 그 흔하디 흔한 방어구도 없는 거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전 소울을 먹으러 왔으니까요. 빨라졌나? 네, 여기서 떨어질 겁니다. 후후! 왠지 더 세진 것 같은데? 나 레벨을 많았는데? 레벨을 많았는데 갑자기 소울 화살이 좀 세진 것 같아요. 아마도. 지팡이도 안 팔잖아, 쟤네들이. 가불지 마, 닌자 거북이! 돌연변 닌자 거북이 같으니. 돌연변이, 아까 근데 300원이었나? 닌자 거북, 무적의 특공대. 좋아. 아, 이번에 좀 깰 수 있게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자, 에너지가 두 개 있는데 한 개만 더 사갖고 다시 챌린지 하러 가겠습니다, 그 보스한테. 여러분들은 되게 응원에 인색하신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자, 일단은 자, 여기서 한번 쉬고. 돌 거라 믿었네. 300원 3개 구입할 수 있어요. 3개. 여기 근데 8개밖에 없네요. 아, 감사합니다. 발키리님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아이, 좀 깨자. 원래 타이밍을 칼같이 피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님, 사랑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야말로 근데 스태미나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마법 쓰는데도 스태미나가 달잖아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900소울이 있었네. 아, 강력화는 나중에 쓰고. 자, 이번에야말로 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강력한 소울 화살 두 발로 기선을 잡고요. 여기다 이 녀석 오면. 그래 하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해. 리얼 조심. 이게 생사고락을. 아야! 어우, 나 이게 정말 싫어. 그 돌진 안 하는 거. 돌진하는 거는 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바로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 이거는 너무 어려워. 돌진을 임마. 돌진하란 말이야. 아, 발리스타로? 근데 발리스타 쏘기가 너무 힘들다. 나도 발리 써보고 싶은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 주셔가지고
아, 나 먹을 때 좀 때리지 마. 개도 안 걸린다는데. 야, 좋아. 체력 회복량도 좀 있겠다. 오! 아우! 야! 아, 나 진짜. 아! 아, 나 미치겠네. 아, 리얼 짜증나. 사람 됐는데! 사람 됐는데 또 죽었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진짜로. 어, 리얼 화가 남. 에이, 너무 힘들잖아. 와, 한 방 맞으면 진짜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 부들부들. 한 방 맞으면은 연타 맞을 것 같아가지고 부들부들 떨려요. 와, 그래도 에너지는 안 썼으니까. 에, 뭐, 어렵겠지. 아무래도 저거니까. 자, 다시 갑시다. 어차피 에너지도 조금밖에 안 남았고. 노가다를 또 하면 안 돼. 그 한 번 했을 때 계속 가야 돼요. 나 지금 한 시간이 넘었거든? 두 시간 동안 이 보스에서 지금 탑질을 하고 있어. 여기서 노가다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저 겨우겨우 거지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겨우겨우 버지에서 벗어났더니 빌어먹을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걸. 가까이서 하면은 가까이서 하면은 쟤가 갑자기 공격을 한단 말이야. 공격 타이밍도 아닌데. 저것 때문에 자꾸만 맞는데. 로키님 또 오셨네요. 아바 얍삽이님 안녕하세요.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삽질을 한다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됐습니다. 좋아. 네, 이번에 깨고 말겠어. 한 시간 동안의 사투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아우! 맞을 뻔했음. 아까도 이렇게 됐어야지. 좋아. 오, 잡혔어. 안돼 안돼. 아, 나 진짜 먹을 때 건드리지 말라고. 먹을 때 건드리지 말라고. 걔도 안 건드렸는데 돼. 아우! 아이씨, 진짜! 와, 이거 너무하다. 아우! 아, 일단 하나 빨아야겠네요. 오호! 싸이 비슷한 것 같다고? 싸이랑 다른데? 아니, 액션 게임이랑 비액션 게임을 비교하면 어떡해. 아, 일단 몇 방 안 남았는데. 어, 좋아.
야, 두 방 남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우, 레왈 짜증나,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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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겨웠겠네. 여러분, 짝짝 한 번만 해줘, 짝짝. 여러분, 짝짝. 내가 이거 한 시간 반 걸린 것 같아. 짝짝! 여러분, 짝짝! 후, 신난다! 후, 신난다! 오, 1만 소울! 오씨. 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짝! 여러분, 말컨한테 이건 수학이에요. 아, 쯔쯔쯔, 쯔쯔쯔 하는 것 같아. 막, 그, 혀를 차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쯔쯔쯔쯔. 코우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혀를 차지 마시고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혀를 차시다니. 자, 가자. 자, 왠지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써, 쟤한테.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 적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잖아. 자, 일단 갑시다. 아니, 돈스타브는 언제 저거 한 건데? 아, 일단은, 왠지, 어? 내가 이런 걸 보는데 선수죠. 여기 뭔가 있어. 아이템이 있어! 가디언드 소드, 가디언 실드, 가디언 멜, 가디언 건틀린, 막 이런 게 있는데? 자, 새로운 아이템을 먹었으니까 차봐야겠죠. 차보자. 장비를 차봅시다. 가디언즈 뭐야 이거? 뭐지? 우와! 이야, 장난 아니야. 미친 것 같아요. 리얼. 이야! 투구만 빼고 다 바꿨는데. 이거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아! 아! 아, 투구만 빼고는 다 바꿨어요. 가디언즈 소드도 있었는데? 소드 한번 볼까? 소드니까 못 차겠지? 어, 깜짝이야. 아, 개깜놀했네. 죽을래? 패링 당했어. 야, 일어서! 야, 패링 당했어, 저한테. 꼬레에 패링을 해? 뒤질라고. 꼬레에 패링을 하다니. 아, 뒤치기 실패라고? 아니, 왜 자꾸만 나 죽는 거 좋아해? 요런 나쁜 사람들. 요런 나쁜 사람들. 자, 일단은, 이 녀석도. 아, 근데 야, 이거 너무 느리다. 아, 좋은데, 그 방어력은 좋은데, 너무 느려. 레알 느림. 자, 이 녀석은 아까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나봐요, 깍쟁이. 이놈 깍쟁이. 근데 마법사한테 뭐 그런 건 필요 없겠죠. 근데 달리는 속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굴릴 때 이봐, 느려. 와, 완전 느려. 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쳐맞으면서 할 거면 상관없겠지. 방종 요정님 또 오셨네요. 자, 일단은 여기로 한번 가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확인한 후에. 오, 이거 뭐야? 야, 이거 1탄에서 거인이잖아, 거인. 그지? 봐봐, 이거 거인이잖아요. 오, 리얼 소름 돋았어. 아까 싸운 거인이잖아. 그 사일런트 1에 나오는 것 같은 그... 알죠? 사일런트 1에 나왔던 그 머리 이상하네. 이건 아무래도 나중에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오,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군요. 어? 이때이? 아, 설마 까마귀 대에서 가는 거야? 어머, 어디 데리고 가는 거니? 야, 까마귀가 나를 낚아채서 갔어. 설마 나 먹으려는 건 아니겠죠? 후, 비둘기야 먹자! 한국 맹꽁이님 안녕하세요. 자, 비둘기가 아니라 까마귀한테 채 갖고 갔어요. 에, 다크소울2. 아니, 다크소울2 이거 방송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해요. 지금. 아이디로 4AR라고? 그건 아니지. 자, 아무튼 까마귀가 아니고 독수리였네요. 매 같은 거. 매네, 매. 야, 이씨. 왜 떨궈? 망각의 감옥. 야, 감옥에서 떨고는 어떻게 해? 아이! 아이! 아이, 감옥에서 떨고는 어떻게 해? 자, 아무튼, 본파이어를 리타고. 아이템 상자에다가 쓸데없는 걸 다 넣어봅시다. 나 어차피 차지도 못하니까. 만환경도 있네요. 다크테사다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기 이상한 녀석 있네요. 레알. 쟤 뭐지? 비둘기인가? 뭐한 놈이야? 그리고 여기 왜 못 가? 점프! 아, 아래로 떨어지라는 건가? 죽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레벨업 하고 봅시다, 여러분. 자, 레벨업 하고 오자, 레벨업 하고.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우리 레벨업을 하러 가죠. 아니, 이거 소울 가지고 다니다가 또 뒤지면 어떡해. 그쵸? 레벨업 합시다, 레벨업을. 자, 우리 파워를 올릴까? 아니면은 장착할 수 있는 마법수를 올릴까? 여러분, 마법 파워를 올릴까요? 아니면은 장착할 수 있는 수를 올릴까? 근데 장착할 수 있는 수 올려봤자 가지고 다닐 것도 없고. 빠와? 아, 전부는 아니고. 아, 오늘 많이 죽었냐고요? 오늘 얼마나, 어제 포함해서 얼마나 죽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죽음의 횟수를 볼게요. 자, 27번의 죽음이 제가 27번 죽은 거예요. 27번. 자, 파워를 올리겠습니다. 파워. 파워! 알았어. 자, 레벨업. 자, 우리는 마법을, 지성을 올리면은, 마법이 더 세져요. 근데 신앙은 벼락 쪽이네. 그쵸? 화염하고 어둠도 같이 올리고. 신앙도 같이 올리는 것도 괜찮겠어요. 야브리트님 안녕하세요. 자, 우린 파워를 올릴 겁니다. 파워. 34레벨이 됐어요. 순식간에. 소울로. 아, 좀 사용할 소울은 남길까? 23까지만 올립시다. 그리고 2,000원 가지고. 자, 우리 2,000원 가지고 뭐 할까요? 과자 사 먹을까? I knew you'd be around soon. 자, 무기 방어로 강화한다. 자, 우리 지팡이를 강화할 순 없잖아요. 강화되네? 세이션 파편이 하나 필요하대. 강화할까? 여러분, 강화할까 말까? 강화할까요 말까요, 지팡이? 강화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게요. 자, 강화할까 말까? 강화. 뭐시? 세기션 파편이 하나 든다는데? 근데 지팡이 강화하면 뭐가 돼?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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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강화 고고신. 용대진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할마시한테 가가지고 인간이 됩시다. 인간성을 사가지고 인간이 됩시다. 인간.
자, 1,2,3,4,5,6,7님 안녕하세요. 자, 할마시한테 간 다음에 인간성을 좀 삽시다. 인간성 얼마였지? 1,500원이었나? 그러면 좀 잡아야겠네, 앞에 있는 애들을. 돼지 한 명 잡고면 되잖아, 그치? 아, 강화 있는데 더 좋은 지팡이가 드랍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 근데 강화해서 더 좋은 지팡이가 나오면 더 좋은 거잖아. 상관없죠. 쇠기석 파편이 그렇게 뭐 레어한 재료도 아니고. 그러면은 파편 노가는 어떻게 하지? 이제 무한리지 안 된다며. 노가다 어떻게 해? 얼마나 다는지 한번 보자. 우리 레벨 업을 했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다는지 확인해 봅시다. 뭐야, 쥐꼬리만큼 달아. 야! 이게 뭐야! 야, 팔 올렸잖아! 에라이. 어? 아이템? 오. 잠깐만. 잠깐만, 뭐 얻었다? 아, 설마 이거냐? 이씨. 이 뭐야, 이게. 소름 돋았음. 자, 아무튼, 홍님, 또 오셨네요. 자, 일단은 갑시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인간성 하나 사서 먹고 다음 맵으로 갈게요. 아까 죽기 싫어서 왔는데. 자, 일단 하나 구입하고. 시끄러. 다른 마법은 이제 가야지 나오겠지. 아니, 마법이 처음부터 많을 수가 없잖아. 재촉하지 마요. 일단 인간성 하나 먹고요. 자, 인간성 먹고 딴 데 갑시다. 자, 일단 테이프 갈고 시작할 겁니다. 버퍼링이 생길 거예요. 자, 오늘 그래도 보스 두 마리 잡았잖아. 자, 이제부터 편해질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편해지길 바라야겠지. 야, 오우루스에가 뭐 사망의 나라 우고의 왕. 우와, 야, 투명 갑옷이야. 야, 저거면 아내가 아내가 다 보이는 거 아닌가?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소 거기 국밥님 또 오셨네요. 자, 일단 망각의 감옥에서 자, 이동해 봅시다. 저기 이상한 애가 있는데 여기 가는 길이 없잖아. 여기 뛰어내려야겠지? 그죠? 내려갈까요? 죽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뛰어내리는 게 아니네. 되게 밑에네. 한참 밑에잖아. 갑옷만 투명하다고? 갈 수가 없어, 근데. 설마 이쪽으로 가는 건가? 아닌데. 자, 아무튼 여기 이상한 애가 있는데? 왜 안 오지? 겁쟁아! 마법을 써봐. 신데렐라 S2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쟤는 그렇다고 치자. 여기 어디로 가야 되는데? 뭐야, 여기 뭐야? 다 좋다, 이거야. 제가 뭐 다른 거 얻었습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까 걔 죽었을 때 뭔가 나왔나? 칼날 반지잖아, 이거. 물리 공격력을 향상시켜 나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반지인데? 칼로 부셔야 된다고? 어디에? 여기래?
안됨 안됨. 떨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화시레님 안녕하세요. 이 바위가 막 깨질 것 같은데. 이 바위가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 가는 데가 없나 봐. 내가 아까 뭘 얻었지? 아까 제가 뭘 얻었죠? 뭐 중요한 게 있었나? 쓰레기밖에 못 얻었잖아. 쓰레기 갖고 뭐해. 그쵸? 마법으로 뿌시라고? 아니 그럼 마법 클래스 아니면은 마법 클래스 아니면 못 간다는 거잖아. 야 이게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 그쵸? 여기 점프로 뛰어넘을 것도 아니고. 애매하구만. 점프로도 안 뛰어넘어져. 여기는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난 아까 밑에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배경이었어. 폭탄 같은 거? 폭탄 같은 거 있으면 혹시 빠개질까? 아니면 지금 못 가는 데라거나. 아이고 이래. 잠깐만 이쪽에 길 있나? 레알 발견했음. 아 근데 여기 뛰다가 죽을 것 같은데. 어머머. 오 된다 된다. 하하하하. 맞네 그냥 가면 되네. 아아 쫄았네. 리얼 쫄았음. 떨어지면 죽으니까. 자, 큰 쓰레기석 파편이랑 피우석이 있었어요. 아니, 몰랐으면서 뭐 거기 말한 거였으면. 아까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놓고 말도 안 해놓고. 여기 아사시노 할 수 있겠네요. 아사시노! 근데 안에는 아래는 쥐새끼가 있는데 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넌 죽었어. 난 마법을 쓸 줄 알거든? 왜 이제 죽은 거야? 자, 일단 우석을 얻었어요. 자 우린 마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삽질할 필요 없습니다. 자, 아무튼 한 명이 더, 한 놈이 더 남지 않나? 한 놈이 더 있을 텐데. 아르아느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내가 뭐랬어. 저 밑에 있댔잖아, 한 놈. 걸려있네. 어머. 자, 아무튼 이 녀석을 락고 난 다음에. 원주. 자, 아무튼. 네, 안녕하세요. 자, 무명전사의 소울을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천천히 열어? 아, 아까 왔으면은 이쪽으로 내려왔었겠네요. 아까 마법사 같은 몬스터 있었잖아? 걔는 일회용인가 봅니다, 일회용. 자, 그리고 여긴. 이 상자가 있는데 상자는 열기 전에 항상 이렇게 때려줍니다. 미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래된 열쇠 탐욕의 은사 반지를 얻었습니다. 야 반지 많이 찰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 반지를 차겠습니다. 전 부르주아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저걸 격파했을 때 흡수한 소울이 증가한대요. 자 그리고 물리 공격력을 향상 시킨답니다. 자 이거는 저한테 아무 필요 없는데. 아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일단 있으면 좋은 거죠. 칼을 쓰니까. 자, 일단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딴 건 없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 갈 데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쇠 얻으러 왔네요. 열쇠 얻으러. 자, 열쇠 얻으러 왔는데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소울의 증가량이 늘었으니까. 자, 여기 못 가고요. 아까 여기 마법사 있었는데 걔는 일회용이었나봐. 한 번 잡으면 끝나는. 자, 이런 데 있으면 꼭 밑에를 보고 싶잖아?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물을 실천하고 있는 홀리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만, 저기서 우리 친구가 적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친구, 뭐지? What is it? 아, 할아버지네. I don't know you, and you don't know me. Things are better that way. 할아버지가 날 나하고 엮이면 안 될 때 안 된대. 어쩌라고? 근데 얼굴 되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니엘 망군님 안녕하세요. Normally people keep a safe distance when they see this mask. But you. 아, 가면이래, 가면. I'm called Lucatiel. 여잔가 보네. From the land of Mira to the far east, across the mountains. They say Drang Lake brims with powerful souls. 소울이라는 힘을 찾기 위해서 이땅까지 온 것 같아요. So I came to claim my share. 힘을 원하는 것 같아요. What a strange place. Even the rumors did not prepare me. You are an odd one indeed. I've always made a point of avoiding people. 아니, 뭐가 희한한 녀석이야. You've made a point of engaging me.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떠들고 있으면서. If you require assistance, I will help you. I come from Mira, a land of. 할머니가 아니라 얼굴은 가면이에요, 가면. 한국 맹꽁이님 안녕하세요. 뭐 네 몸이 어쨌다고. 홈의 랄라님 안녕하세요. You are an odd one. 아, 됐어. 똑같아. 꺼져, 꺼져. 아,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기 마법사 또 있는데? 얘 도대체 뭐한 놈이지? 아까도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죽여버렸는데. 안녕하세요. 밤새 껐어. 언니님 안녕하세요. 얘 마법사 같은 애인데. 나 공격하려나? 마법사는 아니구나.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오, 야야야,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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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죽을 뻔했네. 와우. 죽을 뻔했습니다. 자, 지금 저는 무거운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무섭네. 똥개가 있네요. 똥개 안녕? 무방해 죽는 똥개 안녕? 똥개는 패줘야죠. 야, 마법사 또 있는데? 리얼 무섭다. 자, 일단 똥개를 잡고요. 강력한 소울화살로 저기 있는 이상한 녀석 또 잡기 전에 옆에서 공격당할 뻔했네. 자, 마법사 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카와이. 자, 이거 좀 천천히 간 다음에. 어머. 야, 지극히 아프네. 아, 저 교도관 같은 애들은 한번 잡으면은 죽나봐, 그냥. 한번 잡으면은 그냥 소멸하나봐요. 암튼, 뭐야 이거. 굴러라 굴러라. 터지는 거 아니겠지? 아이, 야, 너 여기서 숨어있으면 어떡해. 아이, 귀여운 자식. 어디서 숨어있어. 형한테 혼난다.
이게 바로 마법사의 재미죠. 마법사 잼. 자, 반대편에 똥개가 하나 더 있고요. 자물쇠가 잠겨 있답니다. 야, 뭐야, 여기. 그러면은, 갈 데가 없는데? 여기는 부서질 것 같은, 벽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갈 수 없는데? 열쇠도 없잖아. 열쇠가 없어! 뭐야? 오. 오! 저기 들어갈 수 있나봐. 이상한 녀석이 나를 보고 씩씩거리고 있어요. 변태도 아니고. 라킬님 안녕하세요. 아, 저기에 화톡불이 있다고? 아, 이쪽으로 가는 거였구만. 그러니까 여자는 도와준다니 말만 해. 말만 뻔지르려 하고 도와준 하나도 없으면서. 싸가지 없네. 그죠? 나쁜 여자예요. 가면이나 쓰고 있으면서 얼굴 좀 보여주지. 예쁘게 생겨나 보게. 자,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저기서 화살을 쏠 것 같아요. 아니구나? 오, 야, 야. 양송, 양송. 오, 야, 야, 야. 세 명, 세 명. 올레. 올레! 잠깐만. 오, 씨, 내 말이야. 여자 안 도와줌? 아, 저 개구라요! 구라쟁이였어! 자, 암튼. 소울화살이 몇 개 남았으니까요. 얘도 어차피 방어도 못하는 것 같고. 강력한 소울화살로. 도박으로. 좀 소울화살이 악. 아, 하나 떨어졌다고? 진짜? 대박. 아우! 그럼 나한테 좋은 거잖아, 그치? 그럼 네 마리였으니까 다 죽었네요? 뭐야, 얘.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뭐야? 야, 시체에 박혀가지고 플람베르주 같은 게 시체에 박혀갖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와, 레알 무섭다. 공포야, 공포. 와, 레알 소름. 방금 봤어요? 오, 깜짝이야. 사람과 친구. 아니, 적을 잡았는데 그 플람브레르주 같은 거 있잖아, 꼬불꼬불 생긴 칼. 그 칼에서 칼이, 그니까, 잠깐만. 설마 낭떨어지? 야, 낚시! 여러분, 낚시, 낚시. 어? 낚시는 아니네? 체력 좀 있으면 떨어져도 안 죽겠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 떨어질 수도 없잖아. 자, 아무튼 이쪽으로. 아, 왠지 수상한데? 자, 인간성도 있고.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근데 나 지금 마법이 없어. 자, 올라가기 전에 한번 쭉 둘러보고. 깜짝이야, 야. 얼굴이 없는 무명의 용사로군. 보스다, 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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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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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쉣.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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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마법이 없어, 얘들아. 아우! 내가. 오씨. 다시 돌아옵시다. 자, 5분 후에 다시 돌아옵시다. 5분 후에. 아, 이거 못 잡아. 리얼, 소름 돋았습니다.
한번 잡아볼까? 얘 왜 이래? 춤추지 말고, 멍청아. 춤을 추고 앉아있네, 저게. 아무튼, 댄스 머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지나가면 보스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보스가 날 잡으러 올 것 같아요. 잠깐만, 이따 상대해줄게. 일단 화터풀에서 업그레이드 좀 하고,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화터풀에서 좀 쉬다 옵시다. 쉬다가 자, 우리 좀 그거 할 필요는 없죠. 너무 급할 필요 없으니까. 응? 잠깐만, 뭐야? 여기요? 어떻게 나가지?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나가? 야, 화터풀 가려고 그랬는데 나갈 방법이 없네. 야씨, 여기 죽어야 돼? 이거 어떻게 죽어? 아까워갖고. H7731771님 안녕하세요. 아까워갖고 어떻게 죽지? 다시 돌아가는 방도는 없는 건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치? 여기도 안 올라가져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잖아. 와, 정말 짜증나. 야, 그럼 저기를 돌파해야겠네요, 결국은. 야, 좀 도와줘봐, 아줌마. 아, 이 아줌마 정말 싫다. 가면이나 쓰고. I can see that you are on your journey. If you require us. 덤벼. 와, 와, 얘 강인함이 너무 센데? 들어와. 아, 삥 돌아올 것 같다고? 아, 얘는 여기서 싸우는데 왜 안 도와줘? 야, 싸우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오, 야야. 아, 마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네. 근데 얘 되게 느리다. 두세 명 있으면 짜증날 것 같아. 자, 일단 왕국검사의 다리 가보시래. 이것도 괜찮나? 자, 한번 볼까? 왕국검사의 다리 갑옷을 한번 먹어보죠. 아, 먹는 게 아니라 입어보죠. 떨어진다. 쓸데없네요. 자, 그리고 여기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자, 달려. 오, 나름 날렵한데? 자꾸 주제. 그래봤자 똥침. 그래봤자 똥침 한 방. 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네, 그죠? 아, 여기. 아, 이쪽으로 안 갔었네, 그쵸? 넓은 곳으로 가자, 오자. 야, 쟤네 뭐야? 왜 죽었어? 쟤네 바보 아니야? 왜 터졌지? 야,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아니, 갔던 길로 못 들어가, 지금. 자, 아무튼 이 녀석들 오면은 한 놈씩 천천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저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안 와. 한 명씩만 와, 한 명씩만. 아, 왜 안 오냐고! 덤벼. 쟤네 아까 못 쳐가지고! 일단 틈이 많은 거를 하면. 좋아. 아이템을 안 주네요. 자, 일단은 갑시다.
아,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몰랐네. 이쪽으로 가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여기네. 아까 거기네요. 아까 우리 올라갔던 거. 자, 일단 여기 열읍시다. 좋아. 아, 근데 아까 이쪽으로 갔어도 되는 거였네. 밑으로 왜 갔지? 아무튼 감옥은 안 열리네. 여기 보스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야, 여긴 사인 있네. 근데 여기 보스 나올 것 같아. 그치? 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보스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그러니까 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니, 화토불에서 저것 좀 초기화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뭐 갈 수가 없네. 자, 일단은 야, 돌아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여기도 난간 때문에 못 올라가고요. 아니, 난간 때문에 못 올라가잖아. 사다리가 아니라. 아니, 그거, 아니, 그건 알려줄 필요 없고. 섀도우 플레인님,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마법 좀 충전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얘들이 가지 못하게 하네. 마법 충전해야지, 쟤를 잡지. 아니, 마법 충전해야 될 거 아니야! 돌아가는 길이 없어! 설마 여기서 점프 뛰라는 것도 아니고 점프도 안 뛰어지고 이거 뭐 어떡해? 이거 돌아가는 길 아는 사람. 그렇다고 제가 저걸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 마법 알면은 말해줘야지. 알려줘요. 제가 물어봤으니까 알려줘야 돼. 물어봤으니까 알려줘야 됩니다. 의무예요, 의무. 제 방송 보고 계시면. 농담이고. 야, 가시는 게 알면은 말해주세요. 큰 덩치가 있었다고? 아, 아, 막힌 길이 열린다? 아, 열려 있어요? 아까 막힌 길이 열려 있어요? 아, 터틀이면. 근데 그거는 터트리는 거는 화염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아니, 원래 술통은 폭탄인 건 아는데 화염병이 있어야 되는, 화염병이. 암초에이님, 안녕하세요. 내가 화염구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마법은 매법이잖아, 매직이잖아, 매직. 아, 때리면 터진다고? 근데 나 마법이 없어. 야, 이거 터트려서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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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화염병 있다. 근데 나이프. 화염병, 나이프. 뭐랄까? 야, 그냥 연병 던집시다, 연병. 화염병 두 척! 두 척!
아! 리얼. 오, 쉣! 본파이어 리트. 좋아요. BJ 건우님, 안녕하세요. 네, 핫토플에서 잠깐 수식을 한 다음에. 야, 근데 마우스 생겼네? 오, 오, 오! 야! 대장장이 아저씨! 어, 레알 세 보이는 대장장이 아저씨. 안녕? 야, 쓰레기를 줘? 쓰레기! 아, 이런 레알 쓰레기 같은 놈이. 야, 이거 까마귀한테서 다 저거 해야겠네. 그죠? 쓰레기! 자, 아무튼 대화. 다비드 김님, 안녕하세요. Oh, why can't they all be this easy? 뭔데? 미쳤나 봐. We've got a wild one here. 말괄량이라고? Shape up. 아, 얘 술 취했구나. 코가 빨간해. 술이 어디서 나서? 미친 것 같아요. 미친 두어퍼 아저씨네. 뭐 두어퍼는 아니겠지만. Dear flame, how brightly you burn. 미친 것 같은데 진짜. I ought to fetch a new ember. Flame, dear flame. 아니 얘는 대장장이 아니야? 여기서 왜 허공에다 삽질하지? I ought to fetch a new ember. Flame. 자, 아무튼 미치게 틀림없어요 얘는. 자, 일단 보스전에 가기 전에. 오,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씨. 자, 아무튼 갑시다. 이제 본전이니까. 오, 야, 야, 씨. 야, 스치기만 했는데.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 여기서 4시 나올 거냐? 와, 큰일이네. 이걸 또 잡아야 되나? 오, 되게. 야, 여기 너무 많아. 와, 내가. 어, 뭐지? 누가 죽은 것 같은데. 어, 얘 있네? 야, 쟤는 어떻게 잡냐? 등치가 커가지고. 자, 아무튼 애들을 다 끌고 왔는데. 자, 일단 무시 땡기고 가봅시다, 우리. 야, 뭐 소울이 계속 들어와. 아우! 아우! 어. 안 돼, 안 돼. 야, 이거 소환도 못하겠다. 아! 예이씨. 이게 뭔겨. 죽었어. 양자리 33님, 안녕하세요. 화이트 레인 24님, 안녕하세요. 아, 나 미치겠네.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을 다 죽여버릴까? 그래가지고 계속 소울을 모은 다음에 못 나오게 하는 거야. 못 나오게. 계속 잡으면 안 나오잖아요, 잡다 보면은. 그러면 자동으로 소울 노가다가 되면서 애들은 안 나오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테레사님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 요렇게 그럼 여기 있는 머저리들을 아이씨 오우 오케이 자 뭐 상관없는데 에이스 스톰님 안녕하세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잡아버릴거에요. 아 뭐하는겨 또 죽었다. 아 일단 소울 좀 얻고 아 얘네 뭐 이래? 좋아요. 강력한 화살을 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얘는 너무 아파요. 뭐 상관없겠죠? 다 죽여버려야지. 자 일단은 뭐 애들을 때려 눕혀가지고 인간성 하나만 사가지고 아니 상점이 할머니 상점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걔한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좀 하고 여기 되게 많아. 뭐 이렇게 많지? 야 왜 또 다쳤어? 아, 애들이 올 거니까. 와, 이놈이 오는 거야? 아, 리아 소름 돋네. 야, 좀 떨어져라. 소름 돋아. 왜 이렇게 많아? 바본가 봐, 쟤네. 자살합니다, 자살. 투신 자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야. 야, 왜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기분 나쁘게. 왜, 아까 왜 터졌지? 왜 더 궁금한데? 얘들이 때리면은 불검인가 봐, 불검. 자, 우선 사이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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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왜 빠르니? 자 인간성도 좀 가져가고 자 우리 마법도 써가지고 저기를 돌파하면은 아까 나 죽었을 때 남겨둔 소울이 있으니까 자 그것도 가져가고 여기 근데 쟤네들이 너무 많다. 레벨업 좀 해야되나? 잡아가지고 자 일단 가봅시다. 뭐 가봐야 나쁜건 없으니까 바보 아니야? 쟤네 불검인가봐. 멍청이들. 난 좋지. 야, 문 왜 닫아, 임마. 투구는 계속 주네.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쵸? 나 마법사니까. 야, 빨리 사람으로 들어가자, 사람으로. 근데 아까는 왜 보스전 앞이었는데 아무도 없었을까? 일단 레벨업 좀 한 다음에 레벨업도 하고 인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저거를 합시다. 일단 반토막 채워주는 그 이상한 초 있잖아. 마법 패스 충전해주는 거 그것도 몇 개 사오고요. 레벨업도 한번 하고 이제 아무튼 세 번째 보스니까 오늘 이거 하고 잘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깬 다음에 잘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12시 되기 전에 추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12시 되기 전에 추천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할머니한테 인간성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그 마법 충전하는 거, 마법 충전하는 거 다 사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무를 실천하고 있는 홀리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아니 지팡이를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인간성 하나로 인간으로 부활할 거고 에너지 좀 사고. 자, 화염병 몇 개 살까? 화염병 싸네, 그쵸? 근데 화염병이 좋잖아. 이 정도 사고요. 뭐 살 수도 없는데 숫자가 있어. 자, 레벨업은 나중에 합시다. 자, 인간으로 변신해서. 인간성 두 개였네. 언제 하나 먹었지? 자, 일단 하나 먹어가지고. 자, 슈머니티를 돌립시다. 일단은 돌아가지 말고, 어차피 여기서 시작하면은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아닌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뒤로 돌아가는 거 어차피 똑같은데. 근데 가는 길에 있는 애들 다 잡을 필요 없으니까. 아닌가? 나 헷갈리기 시작했어. 헷갈려가지고 머리가 뒤죽박죽하네요. 자, 일단 쓰레기를 그 까마귀한테서 바꿀 수 있단 말이죠. I'll flame. 근데 얘는 미친 것 같아요, 진짜로. 계속 헛소리 많은데? 여기 똥개가 있어. 그럼 욕이란 소리죠? 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마법으로 다 잡고 가야 되나? 일단은 이거 잡고. 똥개는 뭐 그렇게 잡기 힘들지 않은데. 못 들어가잖아, 여기. 일단 마법으로 저기 있는 바보를 잡아주고요. 바본가 봐, 진짜로. 리얼 바보. 그래도 바보 덕분에 한 방도 안 맞고 감사합니다. 아오! 왜 두 번이나. 그만 때려, 임마. 자, 일단 이거는 앞으로 안 가네. 자,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잡고. 토끼가 그렇게 세진 않은가 봐. 쥐꼬리만큼 달긴 하는데. 아니, 저기까지 간 다음에 마법을 다 쓰면은 보스전 가서는 뭐하나. 아, 나 진짜 이거 애매하네. 자, 아무튼 뭐 상관은 없어요. 괴물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얘 슈렉 같지 않아요, 슈렉? 운도? 운도는 뭐야? 리그 오브 레전드야?
꼭 모르는 거 캐릭터 이름 나오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더라? 자, 아무튼 그거 그 뭐야 예전에 두치와 푸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미이라 같습니다. 미이라. 자, 일단은 아 여길 어떻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 카드네가 너무 많으니까. 자, 안녕하세요. 민지 왔죠, 염뿡. 왜 안 와? 민지 왔죠, 염. 야. 새놈. 자, 새놈이 오는데. 자, 일단은 애들이 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쟤들 어쩌다가 막 저기서 투신자하더라? 쟤네들끼리 자살하더라? 왜 자살하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AI 때문인 것 같아요. AI가 개판이야. 아, 술통은 그 안에 있어, 안쪽에. 아, 여기서 터트리라고 이거? 괜찮겠네, 그것도. 한 놈씩 처치할까? 이게 왜냐면은 아니 이게 제가 왜 쇼를 하냐면 아 야 얘네 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오! 아이씨! 아이! 이러이씨! 그냥 소울아서 쓰자. 최대한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소울아서로 다 죽여버립니다. 와, 나 진짜 짜증나게 하는 사람. 일단은, 그, 회복약도 얻었으니까, 그죠? 뭐 하는 거야, 얜? 잡아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 안 잡으면 저기 가지도 못할 것 같아. 자, 일단 가죠. 아, 아 여기, 여기?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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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통? 아, 그래도 되겠네. 애들이 공격하면 터질 거 아니야? 아, 그거 말하셨던 거군요. 심형군님이. 아. 아, 심형인 줄 알았어요. 심형. 죄송합니다. 아, 일단 한 명 있으면 상관없는데 두 명, 세 명이 있으면 귀찮아져요. 일단 얘는 불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란베르주가 불속성이다? 아, 얘네들 왜 이렇게 단체로 오지? 잡아야겠구만. 강력한 소울아사를 너희한테 박아주지. 강력하지롱! 자, 일단은 강력하게 소울아사를 한 방씩 가서 그냥 저걸 빠를게요. 그 마법 충전량 있잖아? 그걸 빨게요. 그냥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사온 거니까. 그래서 마법초를 사온 거니까요. 자, 우리, 그, 일부러 저 폭탄주도 가져왔잖아. 자, 일단은, 가죠. 자, 여러분들, 12시 지나기 전에 추천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자, 일단은, 가봅시다. 여기도 가자마자 한 명씩 나오잖아. 아이씨, 안 터졌어, 씨. 아, 이게 최악이라니까.
강력한 소울어선만 두 발이면 죽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보스 좀 만나러 가자. 나 보스 만난 다음에 방종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쵸? 깨든 안 깨든 보스를 만난 다음에 깨든 못 깨든 보스를 만난 다음에 오케이! 좋았어! 지네들끼리 작곡을 하는구만. 자, 일단은 아까 소환하려던 그 친구 흰팬텀 친구. 자, 순례자 벨크레아. 벨크레아 아까 걔 아니야? 이거 맵마다 한 명씩 있나봐. 아까 걔 맞지? 아닌가? 아닌가? 아까 걔 이름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헬스 중독자님 안녕하세요. 걔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아무튼 뭐. 자, 우리 뭐가 나올지 궁금하니까 가봅시다. 오, 뭐야, 뭐야. 아우! 야, 뭐야! 야, 이거 이렇게 좁은 데서. 아, 이거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쵸? 아래로 그냥 떨어져야 되는 것 같지? 아, 애매하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아, 인간성 못 갔는데 또 이걸, 아, 죽겠네. 아래가 아니고 위에. 위에 두 마리가 더 있어요. 아까 그 반대쪽에 나 죽었을 때 반대쪽에 한 명 있었던 것 같아. 야, 이거 잡기도 하는데? 에이, 다시 잡아야죠. 보스니까. 여러분, 보스니까 잡아야 됩니다. 대피는 못해요. 아니, 위에 한 마리, 밑에 두 마리가 아니고, 아까 죽었을 때 오른쪽 위에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마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위쪽에 세 명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려가면 세 명이 같이 내려오는 것 같아. 아, 이게 원래, 다크소울이 원래 그래. 완전 귀찮지만 어쩔 수 없죠. 잡아야 되니까. 야! 어우. 야, 술통이 깨질 줄이야. 리얼 소름 돋았습니다. 소름. 야, 술통이 깨지면 어떡해? 아. 아, 공격 피하면 뭐해? 술통이 터지는데. 자, 일단은 아, 또 인간성 가져야겠는데? 여기 더 이상 인간성 안 파나? 아, 모든 것은 개달대로. 아니, 이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똥개 있잖아. 통계 죽인 다음에 계속 들어가는 거야.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인간성은 인간이 되죠. 인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얘네 없어질 때까지 잡는다, 이 자식들. 내가 얘네들 없어질 때까지 잡는다. 봐봐, 언젠간 없어진다.
이제 계속 리젠 안 된대매. 이제 계속 리젠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계속 이 지랄을 하면 애들이 언젠간 없어지겠지. 저는 소울 노가다를 하는 거구나. 셀프 노가다. 셀프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잡으면은 어느 순간 안 나온다고 해요, 몬스터가. 그러니까 소울로가다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나봐. 그러면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죽으면은 소울로가다도 못하고 나가 죽으라는 거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해요. 디렉터들이 사이코가 분명합니다. 디렉터들이 프로듀서랑 디렉터가 사이코인가봐. 자, 아무튼 계속 녀석들을 쏘면서 강아지 실을 만드는 거 맞죠? 맨 놈이라도 덜 잡을 필요가 있으니까. 야, 근데 이거 계속 나오는데? 이거 없어지는 거 맞아? 아까 이 정보 주신 분 누구죠? 누구야? 어이 정보 아니야? 근데 방금 전에 트름 소리 났지. 왜? 아싸 없다. 후! 없다. 대리마. 자, 어느 정도 나 잡으면 나오지 않네요. 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한루프라고? 그건 좀 무섭다. 자, 여기 계단이라 저 녀석이 뛰리기가 멋지지 않죠. 멍충이! 몇 마리만 없어도 되게 그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소거시기 국밥님 또 오셨네요.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덩치라도 쓴 다음에 이게 셀프라니까. 셀프 셀프 노가다. 셀프 노가다. 서울 노가다. 셀프 서울 노가다. 다크소울. 근데 저 아까 그 많이 모았던 소울을 전부 다 잃었어요. 보스전에서 많이 모았었나? 조금 모았겠지. 다크 서울 노가다입니다, 여러분. 물 뺐네. 좋아요. 인간성도 하나 사야 되니까. 프레스님 안녕하세요. 인간성 산 다음에 여기 있는 거시기 얘만 없어지면 뭔가 될 것 같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 이제 안 나올 것 같지? 인간성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인간성이 하나 있긴 한데 지금 빨아도 되는데 빨기 얘만 없앤 다음에 빨고 보스 잡으러 가자. 오, 아프다. 아, 이게 우리 마법사가 이래서 힘든 겁니다. 마법사는 직업은 이래서 힘든 거예요. 아, 주무세요. 나도 가야 되는데. 네, 깨끗한 업무를 위해서 주무면 안 되잖아요. 보스 잡아. 다 잡은 거 아닌가?
똥개가 어디서 까불어? 똥개는 총을 쏠 필요가 없지. 아, 취하신다고? 술 드셨어요? 일단은 술 드시면 안 되지 라잉. 야, 얘 언제까지 나와? 우리 인간성도 사오고 포션도 좀 사옵시다. 야, 인간성도 사오고 포션도 사오고 아주 좋은 현상이죠. 이제 그만 잡고 갈까? 레벨업 좀 하고 갈까요? 아니, 3명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키다리 아저씨가 3명 나오는 거. 어, 이제 죽었다. 아싸. 자, 일단 할머니한테 가갖고 아이템 좀 산 다음에 보스로 갑시다, 보스. 자, 아이템 좀 산 다음에 할머니한테서 보스 잡으러 갑시다, 보스 잡으러. 근데 마법 지팡이 같은 거는 안 파는 것 같아, 지금은.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닐 겁니다. 없어지면은 계속 안 나올 거예요. 설마 나오겠어? 아까도 안 나왔는데. 나오면은 진짜 디렉터들 제가 일본으로 찾아갑니다. 다 뽑아버릴 거예요. 자, 아무튼 뭘 뽑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요. 자, 일단은 인간성 하나 사고. 아, 화염병으로 조져줄까? 지금 6개 있잖아. 화염병은 계속 살 수 있잖아요. 아이템을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에 마력병도 사고 아이템으로. 이거는 횟수가 정해져 있네요. 자, 일단은 이것도 사서 레벨업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가겠습니다. 작업장으로 가서, 자, 강아지들은 칼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갈 때 화염병 좀 써가지고 애들 좀 빨리 죽일게요. 그 덩치들 있잖아. 덩치가 아니라 칼든 애들 있잖아. 걔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어요. 자, 아무튼 화염병 던지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망자에서 사람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인간성으로. 자, 휴머니 디리스토. 자, 그리고 한번 휴식하고. 아, 이제 싸가지 없는 녀석들을 전부 다 잡도록 하죠. 일로와. 예, 안녕히 가세요. 아, 이 방패가 자, 방패가 좀 좋은 게 있나? 자, 방패가 좋은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찰 수가 없네. 근데 방패가 있으면, 아니, 있으면 뭐야, 찰 수가 없는데. 저 아직도 대거를 쓰고 있어요. 아, 꼭 복수 잡으라고? 감사합니다. 자, 응원도 해주셨는데 잡아야죠. 야, 뭐야 이런. 데뷔 인덱스님 안녕하세요. 저 화염병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화염병을 던지면 얼마나 달까요? 한번 써볼까? 어차피 불도 없는데 뭐 별로 달지도 않을 것 같아. 도망가는 얘한테 한번 써볼게요. 아유, 쥐꼬리만큼 나는 거 봐라. 자,
자, 일단 강력한 소울화살로 못 와, 바보야. 왜 뒤로 물릴 때 이렇게 안 달지? 야야야야야. 이게 좀 아닌데? 막으면서 뒤로 물르는 거구나. 자, 일단 뭐 에너지가 좀 딸긴 했지만 우석이 있으니까요. 우석거나 빨고요. 자, 화염병을 잘 써야 될 것 같아. 나오면은 애들한테 화염병 던져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다 뽑겨버리죠. 좀 편할 거 아니야? 그치? 아, 설거지하고 오셨어요? 오. 잠깐만. 애들은 화염병으로. 오. 괜찮다, 화염병. 뭐야, 화염병 카운터 있어? 이야, 화염병 좋은데? 야, 야, 좋아, 좋아, 좋아. 와, 화염병 좋아. 야,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좋은데, 화염병? 좋아! 화염병 좋은데? 화염병 무한으로 살 수 있는데 저거를 다 사가지고 우리 화염병으로 딜을 합시다. 뭐가? 자신 뒤에 던지라는 게 뭔 소리야? 아, 방금 전에 뒤에 던졌다고? 던질 수도 있는 거지. 락온 하고 있었는데 뒤로 던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 자, 일단은 이 녀석을 잡아보고 싶은데 왜 큰 공격 안 하지? 강공격 한 번만 해봐. 자, 일단은 자, 보스를 잡고 오늘 잘지 아니면 그냥 잘 건지. 뭐야, 뭔데? 오, 씨, 너무 많아. 아, 일단은 뭐. 화염병이 꽤 좋은 걸 알았는데, 뭔지 이거 그렇게 너무 크진 않네요. 자, 일단 한 명을 잡았어요. 오, 야! 자, 우석 하나 먹을까? 에스트병을 빠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석을 빠는 게 나을까요? 아! 야! 아! 씨! 아, 이게 뭐냐! 와, 괜히 삽질하다가 죽었네. 와! 나 미치겠네. 아니, 원래 다크소울이 난이도가 높아요. 아, 여러분들이 열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열 안 받았는데 왜 그래? 저도 열 안 받았는데 왜 그래요? 아, 천천히 가자. 아, 보스전 앞에서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아, 일단 이 거지 같은 꽃게를 잡고, 여기 있는 똥개도 잡고. 글쎄, 나는 PC판을 안 해요. 저는 PC판 자체를 안 합니다. 다크소울 같은 거는. 왜냐면은 그 콘솔판도 트레이너 같은 애들이 있는데, 치트 유저 같은 애들이. 근데
PC판보단 아무래도 심하진 않겠죠. 애초에 빨리 나오잖아, 이게.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우! 아, 나 진짜, 씨. 아, 나. 오늘 안 되겠다. 아, 화가 난다, 화가. 아, 짜증나, 씨.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일 가야 되니까, 오래 할 순 없어요, 방송을.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자, 내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은 아니고, 오늘 8시에, 오늘 저녁 8시에, 요 다음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녁 8시에 뵙도록 하죠. 여태까지 보시느냐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따 뵙시다. 감사합니다.